좀 쓰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네. 이제 손도 안 넣네? 네. 장갑도 있고. 마음이 어때요, 지금? 첫 진로인데. 떨리긴 한데, 그래도 빨리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보려고요.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? 이제 또 새로운 일거리 알아보려고 노력해봐야죠. 앞으로는 당당하게 활기차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. 네, 기대할게요. 용지 씨, 확 달라진 모습 기대할게요. 네, 건선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환경 그리고 꾸준한 관리라고 하는데요. 용재 씨는 치료는커녕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불우한 가정 환경까지 겹치면서요. 몸 상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던 건데요.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공사 현장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대견합니다.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마지막에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서 참 다행스러웠는데요. 이제는 숙소 문제도 해결이 됐고 병원 치료도 가능해졌으니까 조금 더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신도 물론 치료에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건선은 전염이 되지 않는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 건선 환자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봐 주는 것도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용재 씨 힘내시고 자 화이팅. 재벌을 받고 찾아간 나는 중학교.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요 학생이 특별한 재벌을 줬는데. 학교가 봐요 좀. 뭐. 베테랑의 손길이 느껴져요. 저번에 멋있네요.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와, 만화 배우입니다. 만화 배우. 뭐야? 휴대폰으로 뭐 하나 봐요. 친구들 시선까지 확. 아니 뭘 보여주길래 저렇게 아이돌을 지르죠? 아이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대체 어떤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길래 궁금증 커져가는 가운데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? 네네.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누가 봐도 이게 참 놀릴 정도로 희한한 애라요. 네요? 저기 있어요. 저기. 아, 저쪽이요? 저기요. 바다예요? 바다예요? 아니, 저기요? 바다 아닌가? 유명합니다. 가보세요. 안내를 받고 백길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에서 눈에 띈 건 한 무리의 해녀들. 해녀분들 아닌가요? 맞죠? 맞아요.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죠? 날 추울 텐데요. 우리 철 텐데. 설마 설마 했더니 맞단다. 거기엔 그저 평범한 해녀처럼 보이는데. 해녀분들 맞아요.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. 좀 덩치가 크신 아주머니가 그런데. 계시네요. 에? 나라고. 목소리가.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 주인공. 그죠? 현대청은 중학교 3학년 9반 오정우. 남자 목소리였어요. 아까 해녀의 정체죠. 아까 그 16소년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? 기세 작업해야 된다.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. 미역 돌을 풀을 어머 못한 걸 이렇게 얘 이렇게 깎아가 깎아는 미역이 포자가 달아가 양력 3월달 4월달 되면 이제 미역을 해녀들이 채취하잖아. 아 자연산 돌이요. 16 같지 않은 큰 덩치를 하고도 왜 이렇게 키가 크지요? 작업하는 손놀림만큼은 섬세하기로 소문날 정도라고. 해녀만 봤지 남자가 하니까 좀 이상하죠? 네. 해녀들 따라 다니고 있었다고. 그것도 저렇게 어린 학생이. 요런 때 보면 영락없는 16소년인데. 아니 덩치가 너무 커요. 진짜 해녀네. 해녀 이거 보세요. 장비 다 해녀들 건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. 어? 다 해녀 장비인데 뭐. 아, 이게 본인 거예요? 네, 이거 뒤에 납도 이렇게 할게요. 아~ 내 거. 옷이 어떻게 많네요? 전복도 작고, 썬게도 작고, 뭐 도박도 뜯고. 저 보세요, 저 보세요. 곰피도 비고, 안장구도 작고, 돌도 메고. 할 거 다 하네요. 미역도 하고, 막 다 한다. 울산의 명물, 국내 최연소 해남 정우를 소개합니다. 우와. 야. 좋은 거 잡아서 다 먹었나 봐요. 채취 작업을 시작한 해녀. 해삼 잡아서 바로 먹고 그냥. 아니 정말. 정우도 함께 입수. 얼마나 깊어지고요? 얼마나 깊은지 몰라. 제법 깊다. 아~ 그럼 어디 네. 울산 명물동 그 솜씨 한번 보자. 어른인데 말투는 애기예요. 그래요. 제법 깊다. 네. 와. 오 정말 깊네요. 수심 4m까지 여유롭게 헤엄쳐 내려가는 모습. 좀 생소한 그림이긴 한데. 네. 넓은 바닷속에서 오직 육안으로만 해산물을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. 구분이 안 가요. 정말 구분해야 푸른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건가? 하지만 정우의 눈길 한 번이면 아무리 바위 틈에 꼭꼭 숨은 나요. 해산물이라도 꼼짝없이 들키고만. 남학생이 이걸 하니까 좀 새롭죠.